메타버스로 들어오세요. 오늘의 메타버스 역사 공부는 먼저 그리스 시대로 갑니다. 아바타 이름을 바꾸고 가운데 있는 뜰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뭐를 먹어야 되겠죠? 목이 걸린 친구는 다시 들어옵니다. 앉았던 친구가 이름이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그 당시에 살았던 일반 서민들의 삶을 봅니다. 풍족해요. 거기는 섬이 아니에요. 귀족이에요. 강아지가 먹으라나 봅니다.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자연 채광을 해야지. 예전에는. 비도 그대로 맞아. 왼쪽 집으로 옵니다. 일반 백성 집으로 옵니다. 지금 말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생활해요? 같이 생활하죠. 이럴 경우는 말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도 병에 걸리죠. 말 안에 들어가는 게 재밌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 농사. 말도 하고, 말도 길러야 되고, 농사도 하고, 또? 아래 일반 백성 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래 1층에 뒤쪽에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뭘 먹고 있나요? 과일이나 열매 같은 걸 먹고 있죠. 그 다음 욕조를 봐보세요. 욕조 옆에 동그란 거는 어떤 용도일까요? 말 먹으라고 할까요? 맨발로 다녀서 발을 씻거나 손을 씻는 용도 아닐까? 세수 때야? 그렇죠. 그거는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해보고 귀족으로 갑시다. 요즘도 부자도 있고 서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부자인 삶, 귀족의 집으로 가세요. 회장도 있고 아까 백성의 집과 다른 점은 뭐가 다른가요? 가구가 많고 화려하고 목욕탕 가보세요. 목욕탕이 찾아보기 힘들죠. 뭐가 많죠, 아이템들이. 여전히 목조에 유리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어떤 게? 열쇠 모양 이게 왜 있을까요? 똥 싸는 거야? 아, 뚫어뻥이에요. 뭐를 꽂아놓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 바둑이에요? 체스예요? 침대를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침대를 어디서 잤나요? 스타벅스 옛날 로고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뒷광고 일까요? 그 귀족을 상징하는 문양인 것 같아요. 그리스 시대가 아주 융성하게 바이킹으로 갑니다. 바이킹 들어봤어요? 바이킹은 예전에 북쪽, 유럽의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물자를 얻으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킹 배를 보세요. 바이킹 배를 타고 이 배는 어떨까요?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보통 사람 노를 한 개만 해도 갈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저어버리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만큼 무거울까? 힘들이 세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추우니까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바이킹족의 무기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뾰족뾰족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런 무서운 무기를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갈까요? 실제로 요크라는 도시라든지 바이킹들이 만든 도시들이 유럽에 가면 있어요. 이제 중세시대 성으로 갑시다. 자, 처음에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성의 그 앞에 아래를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물, 이런 물을 뭐라고 하나요? 해자라고 들어봤어요?
성수 여기 지금 성 반대쪽으로 가서 지금 성에 이 성을 침입을 하려면 이 물을 지나야 돼요. 동물원에도 이런 게 있죠.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 다리만 폭파하면 성에 못 들어오겠죠. 성을 지키는 용도로. 그 다음에 성 앞에 보면은 또 문이 회전문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문이 내려갔다가 우리 배 탈 때 차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죠. 위에서 잡아다녀서 평소 때는 닫아놓고 그 다음에 문이 또 안에 가면 문 안에 또 그렇게 있어요. 그만큼 더 성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일반 사람들도 살고 귀족들도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것들을 살펴보세요. 곡식도 짓고 농작물도 먹고 성 안에서 살펴봅니다.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2층에 올라가면은 성 위로 올라가면은 성의 성 위에서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 타고 올라가세요. 성 위에 올라가는 곳 있죠? 그곳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성 위를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성 위에 사람들이 성을 침략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어했을지도 살펴봅니다. 뭐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아보세요. 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성이 많이 나오죠. 그 성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을 부수기 위해서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성은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돌로 그리고 나무,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돌아다니 보면 수레도 보이고 그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에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나요? 남성? 여성? 중성? 안성? 우리나라는 안시성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밖에서 성을 포위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씻었대요. 그건 아니고 토성을 지금 이 성 높이가 높으니까 토성만 그 옆에다 산을 지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성을 위에 침략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성 높이만한 산을 지어가지고 성 위에 이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침략이 안 되니까 옆에다 아예 큰 산을 지어가지고 산 타고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